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대표적인 연말 쇼핑 시즌은 이제 시작이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우리 시간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최대 쇼핑 축제로 사실 자리 잡았는데 우리나라 분들도 해외 공구를 통해서들 많이 참여를 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 얼마 전에 끝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는 왜 안 되지라는 그런 궁금증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얘기를 좀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서 녹색 소비자인데 윤영미 대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미국에서 뭐 제일 뭐 사람들 돈 많이 쓴다는 얘기들 많이 해서 실제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는 겁니까? 네, 저기 미국은 이제 11월 넷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부터 23일 블랙 프라이데이, 26일 사이버 먼데이를 거쳐서 12월 말 그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한 달 남짓 연말 쇼핑 시즌이 이어지면서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세일에 들어가는데요. 예. 트럼프 집권 이후에 자국 이익 중심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 실물 경기가 굉장히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미 소매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에서 12월 소비 지출이 작년보다 4.3 내지 4.8% 증가할 전망되는데요.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7,175억에서 7,209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811조에서 815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청나요. 네, 어느 나라나 이제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예. 예, 23일 날 이렇게 새벽같이 백화점 앞에 줄을 서 있다가 문을 열리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예. 그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맞습니다. 건데요. 예. 미국의 경우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연간 소비의 20%, 소매업체의 경우 1년 매출의 70%가 이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매업체 같은 경우 1년 장사의 70%를 이 두 달 동안 다 해치운다고 할 정도면 참 집중적으로 이때 소비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왜 근데 미국은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에 소비가 집중되지? 이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 전에는 사실은 물건이 매출이 많이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월별로 나눠서 적당하게 일어나는데 이거 우리나라하고 미국 백화점들, 소매 대형 업체들하고 유통 시스템이 다릅니다. 미국은 백화점의 경우에 상품을 직접 백화점이 사들여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연말에 남은 상품은 재고들이 차원에서 대폭 할인을 하는데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인데요. 아, 예. 우리나라는 이제 백화점이 직접 매입하는 비중이 아주 낮고요. 네. 대부분 백화점에서 브랜드별로 이렇게 파는 분들은 입점 업체가 들어와서 직접 팔고 백화점은 입점 업체가 올리는 매출액의 한 30% 선을 수수료로 받아서 유통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백화점이 미국처럼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할 수는 없고요. 예. 이제 입점업체, 중소 입점업체가 그럼 할인을 해야 되는데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백화점이 30%나 되는 수수료를 내고 나면 그렇죠. 할인을 할 경우 사실은 이익이 이제 거의 이 남는 게 없겠는데요? 맞는 게 많이 없죠. 물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직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미국 블랙 예. 프라이데이 행사랑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상품을 싸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시들 한 편이죠. 그러면 그 유통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백날 우리가 세금 쏟아부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해봤자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해가 가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보니까 직접 제조업체들이 직접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직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형마트 상품이나 소비자들 일상적으로 구매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 꼭 사고 싶은데 이거 기다렸다 뭐 대폭 할인만 하면 사야지 이런 품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인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거죠. 예. 우리가 뭐 한우를 뭐 1년을 기다렸다가 특정 기간에 사서 먹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참 예, 예. 이게 물론 뭐 제가 좀 한우라는 사례를 든 게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게 좀 우리도 좀 변화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드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해외 직구들을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이들 우리 국민들 하시는데요. 네. 이거를 지금 국내에서 소화를 하면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 내수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뭐 이게 소비가 글로벌화 돼서 뭐 중국 자들도 한국 저기에서 광분제 이럴 때 쇼핑몰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이러긴 하지만
해외 직구로 사고 싶은 그런 상품과 같은 질 좋은 상품이 국내에서 적절한 가격에 싼 가격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 굳이 소비자들이 번거롭고 또 이 상품이 제대로 도착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또 저 쌓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직구를 굳이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요즘 사고도 많다면서요. 예. 네네. 그래서 한국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때 그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결제는 했는데 상품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소비자들의 상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내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좀 올해랑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